보통은 해안가 절벽에 사는 야생 매가 아파트 베란다에 둥지를 틀고 새끼까지 키워서 화제입니다. 반갑긴 합니다만 한편으론 매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. JIBS 하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아파트 베란다에 야생매가 둥지를 틀었습니다. 어미매가 이 아파트를 찾은 건 지난 4월이었습니다. 70여일 동안 알을 낳고 새끼매 3마리를 키워냈습니다. 얼마 전부터는 둥지를 떠나는 이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천연기념물이라고 해가 좀 신기했고요. 그리고 이제 새 알이 이제 부화해가지고 자라는 과정을 보는 게좀 많이 신기했었습니다. 천연기념물인 매는 해안이나 섬 지역 가파른 절벽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게 일반적입니다.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에서 산란한 것은 국내에선 매우 드문 일입니다. 황조롱이나 새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아파트 베란다나 다리 교각 같은 데 둥지를 틀었던 사례들이 있는데 이번 매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첫 사례로 보고될 것 같습니다. 야생매 서식 공간이던 중산간 파괴가 큰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집중됐고 타운하우스 형태의 주택이 중산간 곳곳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러다 보니 아파트 베란다가 야생매에게 더 안전한 곳이 돼버린 것입니다. JIBS 하창훈입니다.